더 들어? 아, 나 더 들어. 들었어, 나도. 형, 좀 들어봐. 말 좀 하자. 형, 좀 들어봐. 나, 진짜.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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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뭐라고 한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학년, 2학년 때인가요? 네. 앞쪽에 앉은 거예요? 네. 선배들이 1학년들을 밀어낸 모양이죠? 2학년은 그러면 뒤에? 네. 아, 지정석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1학년들 앞쪽에 배치를 하신 모양이네요. 오케이. 자, 봅시다. 네, 저희가 계절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 융합 특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무선통신 전자전기공학에 쓰이는 수학과 물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겠습니다. 저는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조준호라고 하고요. 지금 부교수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지금 볼까요? 한번. 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게 무슨 읽을 수 있는 사람? 자, 한자. 생존? 적자 생존. 적자 생존. 무슨 뜻이에요, 적자 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적절한. 네. 그래서 이게 영어 뭘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자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뭐, 과학고, 영재학교, 뭐 이런 학생들이 한자를 굉장히 두려워하던데, 그러니까 다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영어를. 알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병목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무슨 선조들이 그런 말 안 썼어요. 다 뭐 바틀넥 이런 거 다 번역한 거예요. 적자생전도 이렇게 잘 안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네, 이거를 번역한 거라고 해요. Survival of the fittest. 네. 근데 이제 이 말보다는 요즘은 요걸로 더 많이 쓰여요. 뭐라고 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잘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오늘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필기 도구도 없고 종이도 없고 이런 학생들이 보이는데, 예. 큰일이에요. 잘 적어야 돼요. 알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오늘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 특강에서. 예. 여러분이 메모를 잘 해야 돼요. 뭐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잘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도 있는데, 이건 잘 적는 자, 논리적으로 이렇죠. 잘 적으면 살아남는다죠. 네, 그렇다고 안 적는다고 살아남지 못하는 건 아닌데,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안 적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열심히 적으세요. 적을 수 있으면.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이 뭔데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훨씬 유명한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이분은 누구죠? 예, 그렇죠. 김난도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보니까 강의를 할 때, 이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떠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메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뇌가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예요. 예, 메모를 해서 그걸 눈으로 보면. 예, 근데 안 하면은, 여러분 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생각하려면 여러분이 메모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받아 적는 건 사실 아니지만, 여기는 모든 걸 다 받아 적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메모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네. 나중에 뭐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뭐 다른 특강을 듣잖아요. 그럼 이번 주 내내 제가 한 거 거의 80%는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이 메모를 해놓으면 놀랍게도 일주일 후에 그냥 메모했던 거 한번 쓱 훑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또 기억이 나요. 네. 자. 네, 저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그 전에 맞춰보세요. 퀴즈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죠? 작년에 유명했던 재당년이죠. 요 분인데, 요 분이 이제 뭐 당 대표라요. 이런 당의 대표시대요. 그 다음에 이 분은 LG전자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사업본부장이시대요. 그 다음에 이 분은 뭐 런던 올림픽의 유도 동메달리스트래요. 공통점은? 다시 뭐라고요? 남자. 아, 네.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숲
나무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요 앞에 페이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아니, 그 영어로. 예, Who am I?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름이 조준호예요. 예, 농담이에요. 이건 장난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굉장히 뚱뚱했었어요, 한때. 예. 참고로 이제 이런 거를 인터넷에 찾으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놀랍게도. 제가 10년 전에 굉장히 뚱뚱할 때.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The right to be forgotten. 무슨 뜻이에요?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여러분 뭐 국문학과 시험을 안 보겠지만, 잊혀질 권리라고 하면은, 떨어져요. 면접에서. 왜냐하면은 이게 뭐, 이중피동이라 잘못된 표현이래요. 잊힐 권리래요. 아, 정말 중요해요. 알겠어요? 예. 나중에 또 비슷한 게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저랑 동명이인들인데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면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만 해도 참 귀였는데 예,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됐어요. 여의도 고등학교로 나왔어요. 혹시 여의도에서 살았던 사람? 예, 역시 땅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저는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학부를. 그 다음에 97년, 2001년에 퍼듀 대학이라고 미국에 있어요. 거기서 전기 및 컴퓨터공학과에서 석사 박사를 했어요. 요거는 석사할 때예요. 이때만 해도 이렇게 별로 뚱뚱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불과 한 4년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예. 찐빵이 됐죠. 그랬다가 이게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에서 교수를 할 때 3년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네, 거의 0.1톤 정도 될 때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좀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에 있고요. 뭐 연구도 하고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논문상도 받은 적이 있고 뭐 교육부문 같은 거 좀 상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 이제 K-MOOC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 매시브 온라인 뭐 오픈 코스 뭐 커리큘럼 뭐 거기에 이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라는 걸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연구 분야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5G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뭐예요, 근데 이게 5G 뭐 하자는 거예요? 5G가 뭐죠? 데이터 전송.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뭐 4G, 5G 여러분들 핸드폰 있어요? 스마트폰? 딱 키면은 뭐 4G, LTE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셀룰라 시스템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룰라 시스템에 뭐 예를 들면 기지국이나 단말기의 뭐 송수신 체계 설계 알고리즘 뭐 이런 걸 연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뭐 육각형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려요. 벌집처럼 이렇게 쪼개요.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기지국들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 기지국이랑 무선통신을 하고 기지국들이 여러분을 인터넷에 연결해주고 전화망에 연결해주는 거예요. 유선 전화망에. 그런 거를 연구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뭐 특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뭐 애플이라든가 에키아,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뭐 물리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대학원 가서 배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본래 이제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면 점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제가 어떤 데랑 같이 연구를 하냐면 예를 들면 뭐 예전에 LG전자랑도 과제를 했었고 요즘은 삼성전자랑 과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연구를. 그 다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곳에서도 과제를 많이 같이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기관은 정부출연연구소예요. 대전에 있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돼서 세계 주요 특허 출원인에 보면 여기 삼성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설립한 연구소 중에서 이 통신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열심히 하는 곳인데 저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 직업이 뭐죠, 여러분? 네, 직업이 교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뭐랄까 뭐 어떤 말을 해줄까 하다가
진로에 관해서 어쨌든 좀 뭐 설명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수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요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아마 틀림없이 오늘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선통신과 전자전기공학에 쓰이는 수학과 물리 얘기는 언제 할 거야 라고 아마 화가 막 날 거예요. 예, 할 수 없어요. 봅시다.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교육 연구. 예, 맞아요. 먼저 강의 같은 걸 하죠.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은 간과를 하지만 있는 게 이거예요. 봉사예요. 예를 들면 교내에서, 이게 작년에 저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특강했던 건데, 교내외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해요. 교내에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과학고에 와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대학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교수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건 뭐죠? 제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제다이 마스터고, 이 사람이 마스터 반대말이 뭐죠? 바다왕. 예? 바다왕. 네. 예전에 제다이 마스터라고 하죠, 이 사람을. 그랬더니 마스터 반대말이 뭐냐 그랬더니 슬레이브래요. 네, 이 사람 슬레이브가 아니고 어프렌티스라고 하죠. 어프렌티스. 어프렌티스가 뭐죠? 그래서 견습생. 그렇죠? 도제라고도 하죠. 도제. 그러니까 마스터는 장인이라고 하죠. 예전에 중세 시대 때 뭐 빵을 굽는 기술을 가진 사람, 뭐 화살촉을 잘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죠. 교수란 어떻게 보면은 이 장인에 해당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 가서 특히 대학원 정도 가면은 지도교수랑 같이 이제 많이 배우는데, 이 장인과 도제의 관계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장인이라고 좀 불리고 싶어요. 물론 광선검은 안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발명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공계 교수들은 직업이 발명가예요, 실제로. 네. 논문을 쓰고, 논문 중에서 정말 괜찮은 것들은 다 특허를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좋은 특허를, 안 좋은 특허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특허들을, 이렇게 좋은 논문들은 다 특허로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뭐 나는 발명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정말 교수란 직업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건 제목이 뭐 Y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이번 특강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거에 따르면 다양한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번 겨울 특강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전자전기 컴퓨터 쪽 특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랑 아시는 교수님들도 뭐 있고요. 예, 저만 괜히 10시간을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다 나눠서 하시는데. 예. 그래서 제목은 뭐 무선통신 및 전자전기공학에 쓰이는 수학과 물리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있듯이 저는 무선통신 전공이라서 모든 분야를 다 알지는 못해요. 전자전기공학에. 예를 들면은 여기 서울대 정보공학부의 교수님은 주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저는 무선통신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 디지스트 교수님들은 뭐 여전히 통신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하실 것 같고, 사실 최주영 교수님은 저랑 전공이 비슷하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비교를 잘 해보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서로 잘 아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팀을 이뤄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전자전기 분야 관련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런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재인가요? 영재? 아니에요? 아니라고 거부를 하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대답하기 사실 힘든 질문인데, 포항공대에서는 전국 우수 고교생 초청 이공계 학과 대탐험이라는 걸 해요. 혹시 갔다 와본 사람 있어요? 2학년 중에? 없어요? 예. 네. 아마 2014년이었을 거예요. 2014년에 이제 제가 입학학생 처장으로서 이제 여러분 선배들, 다른 학교, 또 영재학교, 뭐 과학부 학생들이 막 왔는데, 제가 소개를 하고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인문사회학부의 이진우 석좌 교수님이 이제 니체 철학 전공이신데, 이분이 특강을 하시는데 이제 소개를 딱 드리고, 이제 저는 올라가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영재 맞아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다가 허거 이랬어요. 예, 영재 맞나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영재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건 확실하죠, 그렇죠? 영재 학교 학생은 맞죠? 예, 영재인지는 모르지만. 예. 근데 영재 학교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제가 뭐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네, 저만 괴롭히십니까?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예. 근데 왜 영재 학교는 존재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뭐 과학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만 하면 된대요. 너무 어렵나요? 넌센스? 예. 네. 그 뒤에 학생. 모르겠어요. 대답 거부.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 이제, 제 친한 친구 아버님께서 저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준호군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죠?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왜 열심히 해요? 몰라요? 똑같아.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왜 열심히?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좀 안 혼났을 텐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특히 그분이 목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준호 군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말이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이 사진들은 제가 어디서 찍은 게 아니에요. 구글에서 다 이렇게 긁어 와서 저작권은 전혀 저한테 귀속되지 않아요. 이거는 구글 이미지 서치에서 자아실현이라고 하면 딱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실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되고 싶은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이 되는 것. 네. 뭐 다들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이런 뭐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예를 들면 교수가 되고 싶다. 뭐 노벨상 수상자가 되고 싶다. 근데 살아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단어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무엇이 되고 싶다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안 되면 너무 여러분들이 상처를 크게 받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라기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네. 저희 조카 보고 제가 너 뭐 장래 희망이 뭐고 왜 사니 그러면 저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가 돼서 뭘 할 건데 그랬더니 뭐 모르겠대요. 그냥 편한 것 같대요. 좀 저를 보더니 편하게 사는 것 같대요. 인간이.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는 좋지만 뭔가 되겠다고 생각하기만 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명심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아실현 말고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면 네 제가 컨텍스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재학교가 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가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은근히 뭔가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주면 뭔가 나중에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거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예, 공동체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뭐 돈을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공동체는 뭐 인류일 수도 있고 뭐 예, 국가, 사회, 뭐 가족일 수도 있어요. 작게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고 좋은 친구들을 또 만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이 나라나 국민들은 어떤 기대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아실현만 너무 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일을 해달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냐 그러면 물론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나는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인간이 어떤 때 행복을 느끼느냐 어떤 욕구가 있느냐에 대해서 실제로 인문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이렇더래요. 제일 밑에는 생리적 욕구, 먹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정말 먹는 거죠. 그 다음 안전, 그 다음에 소속감, 사랑, 그 다음에 자존심, 자아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보니까 요 두 개가 자아실현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사실 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추구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차가 막 달려오는데 가만히 서 있진 않잖아요. 자동으로 추구가 돼요. 예, 배고픈데 안 먹지 않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추구를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소위 말해서 크게 성공했다고 했을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항상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 하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뭔가 기대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돼요. 너무 거창한가요? 네. 그래서 너무 거창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갑시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특강을 보면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이 많은데 다들 좀 걱정을 해요. 요즘 학생들이 우리 과에 너무 지원을 안 한다. 그 사실 이 한국전자공학회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하면 고등학생들이 전자전기 컴퓨터 쪽에 많이 지원하게 할까? 막 심지어 뭐 드라마를 한번 찍읍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좋은 학교들이. 대학생들이 수시 모집을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자소서라는 걸 많이 쓰죠.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 넘어갈게요. 너무,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 자, 그 뒤에 세 번째 학생. 전자전기공학과에 지원하려면 자기소개서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저는 뭐 서울과학부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수학탐구 무슨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선배들과 뭐 선생님들과 뭐 논문을 쓰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물리학과도 마찬가지겠죠. 화학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근데 전자전기 쪽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자전기 무슨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죠. 저희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생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전기공학 자소서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더니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예 잘 찾아보세요. 근데 앞부분만 막 나오고 뒷부분을 보려니까 돈을 내래요. 그래서 안 보고 말았는데 이 학생이 뭐 모 대학 1, 1학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자소서는 자소설인 것 같다. 막 이렇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막 있는 대로 쓴다고 그래요. 특히 전자전기공학 하면은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큰일이죠. 특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문항을 보면 뭐 지원 동기, 뭐 진로 계획 선발해야 하는 이유, 당신을 왜 뽑아야 하는가? 미국 대학들도 다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이 미국에 뭐 대학원에 유학을 가려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그때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왜 당신 학교가 나를 뽑아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써야 돼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더 어려운 건 이거죠. 뭐 지원 모집 단위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전자전기공학과에 지원하면서, 내가 뭘 준비를 해왔는지. 실제로 이제 그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수학과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는 수학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뭐 과학부에서 뭐 수학 탐구반에 들어가서 활동을 계속 해왔고 이렇게 안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수학과를 쓴 학생이 사실 1학년 때는 생물반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자기는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 안 해요, 사실은. 네, 여러분들이 그 주의를 해야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뭐 이런 걸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전자전기공학과 지원 시에 자소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잘 맞춰보세요. 이거 어때요? 생각해보세요. 아직 객관식이니까 3개 더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참고로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그래서 통신의 수학적 이론, 그래서 엄청난 수학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어때요? 이런 말 쓰면 어떨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들이 보고는 좀 이상하죠? 예. 참고로 2014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일본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이건 어때요? 화학상을 받고 싶어요. 참고로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2004년인가요? 뭐 작업복 입고 막 일하다가 뭐 국제 전화가 왔는데 뭐 당신이 뭐 받아봐 그랬더니 받았더니 무슨 상을 준대요. 그래서 노벨 어쩌고 그래서 영어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땡큐로 끊었대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막 회사의 모든 전화가 막 울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지금도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분이고요. 이런 건 어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좋아요. 그럼 2번.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손을 다 들고 있다가 내리는 걸로 할까요? 네. 안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예. 자, 다 손을 든 상태에서. 힘들어요, 그쵸?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내려보세요. 좋아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내려봐요. 3번. 4번. 계속 들고 있는 학생은? 다 맞다. 예. 사실은, 네, 다 맞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답을 맞췄어요. 예. 제가 사실은 학교 그 연구노트를 가져와서 선물로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연구노트가 너무 두꺼워서 안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선물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더라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보여줬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잘못 말했다 큰일 날 것 같은데 K-12는 무슨 산 이름이 아니라 이제 요 표현을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교수 회의에서 무슨 막 지역 그 어떤 뭐 커뮤니티 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K-12 그러면 처음에 에베레스트에 있는 무슨 동물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제가 미국 대학 교수가 됐다가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뭐 어디 등산 가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게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초중고등학교 때죠. 한마디로 유치원부터 이제 수학을 왜 배우느냐라는 거죠. 자, 왜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 졸고 있는 학생. 수학은 왜 배워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거 대부분은 넌센스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학 교수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자, 거기 뒤에 그 손톱을 뜯고 있는 여학생.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수학 중에서 이건 무선통신이랑 관련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다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유클리드 호재법이 무선통신이랑 관련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앞부분에 있는 학생들만 자꾸 괴롭히게 되는데.
2학년들은 지금 막 그냥 졸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알고 있는 수학 중에서 이거는 정말 통신이랑은 전혀 상관없을 거야. 위상수학. 예, 네, 위상수학의 일부,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 위상수학을 배우나? 전반 강연에서. 아, 강연에서. 예를 들면 그래프 이론 이런 거 있죠. 뭐 관련이 있죠. 전혀 없진 않죠. 위상수학. 근데 그래프 디어리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통신에서. 예. 네. 어떤 게 안 쓰일 것 같아? 과제용. 수학, 알고 있는 수학 중에서. 공간도형이요. 공간도형, 안 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예를 들면, 1024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두 점의 거리가 가장 멀게 점 뭐 몇 개를 놓으면 이런 것도 연구해요. 예, 네, 그러니까 3차원 공간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높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점을 흩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점들이 어떤 예를 들면 뭐 단위 길이가 얼마 이하가 되면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 하나 이런 것도 연구해요. 예, 안 할 것 같죠? 자, 어떤 것도 안 나올 것 같아. 응? 윌슨 정리는 윌슨 정리가 뭔지 몰라요. 윌슨 정리가 뭐죠? 고등학교에 윌슨 정리가 나와요? 윌슨은 어떤 윌슨이에요? 솔라의 재료. 뭐라고요? 저 친구가 더 잘 알아요. 아, 뭐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케이머스잖아요. 그래서 어떤 윌슨이에요? 농구공 윌슨은 아닐 것 같고. 저 친구가 그런 거 잘 알아요. 아, 안 돼요. 여기서 괴롭힐 거예요. 뭐예요, 윌슨 정리가? 윌슨 솔. 윌슨 농구공. 테니스 공도 있죠. 네. 뭐 뭐야? 어떤 분야예요? 어떤 분야? 정수론이요. 정수론. 정수론도 쓰여요, 실제로. 실제로 보면은 그 저희 이제 제 옆에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그 갈로아 파이나이 필드. 그래서 거기서 뭐 코 프라임이 어쩌고 뭐 프라임 넘버가 어쩌고 맨날 그런 거 아세요? 예. 실패했죠. 예. 자, 뭐가 안 쓸 것 같아? 진리집합. 진리집합? 그게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모르는 용어를 많이 써요, 제가. 진리집합이란 게 뭐예요? 귀이다,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런 거 정말 많이 쓰이죠. 그래요? 예. 그런 거 정말 많이 써요, 그거는. 네, 그거는 나중에 논리회로라는 게 있거든요. 예, 논리회로라는 걸 전자전기공학에서 학부 때 필수 과목으로 배워요. 그런 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알아내는 걸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ND, OR, XOR 이런 걸 막 복잡하게 연결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동일하게 논리가 되는 가장 간결한 걸 찾는 그런 걸 해요, 저희가. 뭘 안 할 것 같아요? 비둘기집? 비둘기집? 비둘기집의 정리는 뭐 어느 수학과 관련되는 거예요? 조합입니다. 아, 순열조합. 그거는 정말 많이 하죠. 예. 네, 제가 수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률 및 통계를 제가 저요. 부전. 어? 부전. 일어나. 뭐라고요? 안 쓰는 거 도전. 안 쓰는 거 도전. 그 해봐요. 어떤 거요? 어떤 거? 공원점. 응? 공원점. 너무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원기에 있는 여러 개의 점이 있을 때. 네 대가. 한 원기에? 네 대가. 정확히 말해봐요. 정확히. 삼각형에서. 3개 더하면 180도. 아,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래스매니안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 통신을 하는데 이렇게 무선 채널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내고 나면 잘 안 되니까 피드백을 줘요. 그런데 그 피드백이 이제 한정된 비트레이트를 가지면 그걸 가지고 어쨌든 통신을 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를 사람들이 막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 코드를 디자인한다 그러는데 뭐 그래스매니안 매니폴드 상에서 코드를 디자인해서 보내면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는 수준에서 이건 정말 통신과 관련 없을 거야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제가 심지어 그래서 우리 학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의 정석에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알겠어요? 이건 안 나오겠지 하면 제가 조금 생각하다가, 아, 그것 어디 나온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전자전기공학에 대해서 너무 있잖아요. 너무 이 그 무슨 맥스웰이라든가 페러데이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이거 뭐죠? 아는 사람? 오일러 뭐? 오일러 뭐? 아, I라고도 쓰고 J라고도 써요. 네. 네. 오일러 뭐예요? 예, 네, 한국 학생의 특징이 그냥 오일러하고 말죠, 그렇죠? 네. 이게 오일러의 정리 아니야? 오일러의 정리, 뭐 정리라고도 하죠, 그렇죠? 이 사람 누구죠? 페르마야. 아, 페르마리 그거는 하인마. 하인마. 예,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딱 정리가 돼 있는데 F는 맞는데, 그렇죠? 예, 네. 이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했대요. The most remarkable formula in mathematics. 네. 이게 오일러의 등식이죠. 항등식이죠. 오일러스 아이덴티티의 스페셜 케이스인데 여기다가 여기 세타 자리에다가 파이를 넣으면 이게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2 되고 0이 돼서 넘기면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이거는 통신에 쓰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쓰이겠죠. 네. 쓰이겠죠. 그렇죠. 제가 쓰이니까 쓰인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제가 아까 그 K-MOOC 강좌를 제가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학은 이렇게 무선 통신, 특히 전자전기공학으로 확장해서 생각하면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써요, 오히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선형대수학 알아요? 리니어 엘지브라? 예, 그거 어떨 것 같아요? 그거 좀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은데. 예, 필수 과목이에요. 그게 전자전기공학과에서. 예,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이겐 벡터가 어쩌고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논문에서 막 그런 걸 하고 있고. 예. 다시 돌아와서, 이 특강의 목적이 뭐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전자전기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처음에 안을 잡았더니 필수 과목을 몽땅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자전기공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라든가 불확실성을 좀 없애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기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저런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또는 저런 분야가 상당히 앞으로 미래에 유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잘 안 보이죠, 뒤에는. 네. 그래서 제가 특강을 간다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너무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좀 뭐 꿈을 심어줘라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수님이.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대요. 뭐 배를 만들고 싶으면 뭐 일을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지 말고 여기 있잖아요. 뭐 endless immensity of the sea를 뭐 알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능력은 없어서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좀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말했지만 자아 실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무 꿈이 작아요. 예.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선 좀 혼란스러워서 지금 예. 오케이. 말하기 싫다는 말을 아주 어렵게 했어요. 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꿈? 꿈이 없어요? 곤란한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2학년인데 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큰일인데 어떤 꿈? 뭐가 있다. 그래요? 네. 큰일인데 예. 네.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예, 여러분의 꿈을. 예,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러셔야 돼요. 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무슨 목사님이나 무슨 어떤 스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찾아야 되는지는 말을 못 해주겠는데,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망망대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깜깜하고 저 멀리 있는 등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줘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꿈을 찾으려고 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사실은 여러분의 꿈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나중에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방황하게 돼요. 예. 잠깐, 예, 뭐, 잠깐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봐요. 이 식이 뭘 뜻하는지. 자, 이게 뭘 뜻하는지 한번 맞춰볼 사람. 이게 뭘 뜻해요? 제가 우리 포항공대 학생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이걸 냈고 그랬는데 답은 뭐죠 일단? 12. 12죠. 12는 어떤 숫자예요? 네? 시간. 또? 또 뭐가 있죠? 13 빼기 1. 네. 12 간지. 네. 여러분, 그,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1학기의 길이 방학의 길이, 2학기의 길이 방학의 길이에요. 대학생이 되면 방학이 한 1년에 12분의 5쯤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르고 있었죠. 예, 대학에 가야 될 동기부여가 막 되나요? 근데 여러분이 목표를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1학기 요 3.5개월 정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해요, 보통. 그냥 대충 보내요. 그러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냐면 뭐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소소하게 큰 목표는 안 보이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미팅도 하고 뭐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근데 막 하다 보면 금방 가요. 3월 1일 날 계약하면 언제 방학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6월 중순이면 방학을 해요. 아 이제 정신 좀 차려볼까 그러면 내일이 기말고사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2.5개월 정도 방학을 하거든요. 그러면 9월 1일쯤 계약을 해요.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학교 가서 처음에 이 기간 동안에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러면은 목표가 없대요. 일단 대학에 왔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여기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1학년 1학기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이 스타트를 잘하게 돼요. 보통 1학년 1학기 때 망한 다음에 뭐 장학금 잘리고 그렇죠. 뭐 국가 장학금 뭐 이런 거 받아서 부모님이 와 신난다 이랬는데 바로 잘리죠.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장짤이라고 해요.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계속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은 엉망이 되는 수가 있어요. 얘기는 너무 오래 하지 맙시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뭐죠? 잘 안 보이죠? 예, 네, 뭔지 모르겠어요. 좀 확대를 한 게 이거래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거? 그 다음 거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알 거예요. 이건 뭐죠? 이게 뭐, 그렇죠. 무슨,
은하들이 무슨 이렇게 거품 경계면에 배열됐듯이 뭐 뭉쳐 있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요건 뭘까요? 다시 앞에. 아, 맞아요. 예, 네, 지구예요, 실제로. 그 40.5 AU 아스트로노미컬 유니트 떨어진 데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보인대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 알죠?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그 사람이 이제 페일 블루닷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러니까 뭐 흐릿한 푸른 점 뭐 이런 뜻인데 그 보이저 2호인가요? 여기 보이저죠, 그렇죠? 예. 그걸 보고 카메라를 돌려서 이제 행성들을 다 찍게 했대요. 명왕성 좀 지날 때 그랬더니 지구가 딱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주 공간에 먼지 하나 떠다니는데 거기 먼지 위에 얇은 표면에 우리가 살고 있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안 보이는 먼지가 있는데 그 얇은 표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네모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몇 개죠? 8개예요? 12개. 잘 안 보이지만 12개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TV 시리즈 코스모스라는 게 있었는데 책도 있죠, 그렇죠? 거기서 나왔던 이게 장면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빅뱅부터 지금까지를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라고 놓고 쭉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달력상에 똑같은 스케일로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거 한번 맞춰볼래요? 빅뱅은 1월 1일 0시죠. 그 다음에 현재는 12월 31일 24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각이 언제쯤 될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빨리 한번 맞춰봐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저기 갈릴레이는 언제쯤 나타났을 것 같아요? 갈릴레이요? 예, 이런 축적으로 하면 10월? 10월. 좋아요. 10월? 초기 인류. 초기 인류가 10월 정도 되지 않나요? 초기 인류가 10월. 공룡은? 공룡은? 나도 초까지 단위가 내려가고 12월? 12월. 12월. 그래서 이거를 예, 네, 볼까요? 피라미드는 언제? 예? 전체가 1년이죠. 전체가 1년. 12월 31일 23시 59분 네. 51초에 지금 전자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요 칼 세이건 이걸 쓸 때랑 지금이랑 우주의 나이가 추정값이 달라져서 좀 뭐 틀린 것도 있겠지만 거의 맞는데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면은 영화의 한 편이라서 그리고 영화가 1년짜리 영화예요. 1년짜리. 그러면 갈릴레이가 마지막에 자막 나오기 직전에 등장해요. 갈릴레이가 짠 등장했다가 자막이 올라와요. 이런 곳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간에. 놀랍죠, 조금. 네, 인류가 마지막 날 오후 9시쯤 등장했대요. 요거랑 또 비슷하게 그러면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 뭐 요 부분 한 마지막 한 2분 정도죠. 요게 대한 게 또 있어요. 네, 인류의 역사를 1m 자에 늘어놓으면인데 인류라는 게 좀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불을 발견했어요. 그거를 1m 자에 0에다 놓고 지금 현재를 1m라고 해봐요. 자, 이제 되나요? 자, 이랬을 때 또 비슷한 문제예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cm에서 불을 발견했고 지금이 100cm예요. 그랬을 때 뭐 집을 발명하고 활과 화살, 그 다음에 그릇 있죠. 뭐 빗살무늬 토기 어쩌고 맨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퀴 뭐 이런 게 언제쯤 될 것, 몇 센티미터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죽을 거 아니야. 자, 집은 언제쯤?
언제쯤 발명을 했을 것 같아요? 집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대충 찍어봐요. 뭐 틀려도 돼요. 50cm. 집의 발명을 50cm라고 했는데, 어, 맞았어. 네. 그래서 한 92cm쯤 오면은 활과 화살을 발명하고, 98cm쯤 오면은 이제 도자기를 발명하고, 99cm쯤 오면 바퀴를 발명한 다음에 마지막 2.8mm죠. 요 정도죠. 3mm. 그때 이런 게 다 나왔대요. 불을 발명하고 나서. 참고로 이거는 이제 요 책인데, 뭐 여기 이제 설명이 있죠. 불을 발명해서 생선을 구워 먹고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절반쯤 오면은 이제 집을 짓고.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아는 뭐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불과 한 뭐 1cm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원시인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때? 이때? 이때 이제 서울과학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뭘 하고 싶어요? 빨리 바퀴를 발명하고 싶은가요? 불은 이미 발명했어요. 누가? 예. 아인슈타인이 발명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불을 발명해서. 나는 뭘 발명하죠? 바퀴라는 걸 발명하면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쯤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곳에 있죠, 일단. 네.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이렇게 생명도 없고 이러다가 생명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류라는 게 나와서 거의 대부분은 사실 그냥 집도 없고 막 그냥 겨우겨우 살다가 요 마지막에 엄청나게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운 좋게 태어났어요. 놀랍지 않아요? 100년 전에 났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00년 전에. 1916년 1월 1일 날 여러분이 지금 나이쯤 되면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자기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을 거래요. 네.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여러분이 꿈 얘기를 했잖아요.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는지는 알죠. 그렇죠. 지구에 살고 있어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좀 생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